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1, 2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의 감기를 시작으로 저랑 아이랑 다 감기가 걸리고 엄마까지 아프시고 막 이래서 정말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저의 근황과 저의 관심사 그리고 관심사에 따른 장바구니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저는 이사를 해야 돼요. 저는 아이가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기회에 단독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다음에 갈 때 단독주택을 가자 했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엄청 반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집을 보러 다닐 때 단독주택을 막 보러 다녔죠. 제가 원하는 집을, 마땅한 집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인프라는 좀 부족하고 교통도 안 좋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제가 원하는 조건들에 조금 맞는 그런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오늘 계약을 했어요. 저는 막 크고 멋진 그런 단독주택보다 우리 가족한테 어울리는 약간 소박하고 따뜻한 그런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마 불편한 점도 정말 많겠지만 좋은 점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갔는데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좀 있어봐, 미안. 무엇보다 거기 나무 계단이 있어요. 나무 계단의 2층은 나무 바닥이에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유리 벽돌로 이렇게 창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룸투어, 홈투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따로 인테리어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비싼 가구를 사지 않고 있는 가구들 재배치하는 정도로 소품이나 조명들 조금 구입하는 정도로 해서 집을 꾸며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 알고리즘에는 홈스타일링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영상들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게 된 채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공간 디렉터 최고님 혹시 아세요?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도 좀 보고 블로그에 글도 보고 잡지에 이제 글 실린 것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최고요의 최공간이라는 곳인데요. 최고요님의 공간을 소개하시기도 하고 지인분들 아니면은 평소에 유심히 보던 집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모든 영상을 다 되게 즐겁게 봤어요. 너무 재밌고 되게 식상하지 않고 그리고 최고유님이 텐크리에이티브라는 그런 온라인 편집쇼? 이런 것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도 재밌게 보고 결국은 거기 가서 막 이제 조명이랑 이런 것들 구경하는데 너무 예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숲숲이라는 도자기 재질의 스탠드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좋고 저는 최고유님이 좋았던 게 되게 막 비싼 것들도 쓰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나 홈스타일 영상을 보면 되게 비싼데 그 집에도 있던 게 저 집에도 있고 저 비싼 소파가 이 집에도 있고 저 조명은 이 집 식탁등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사려고 하면 엄청 비싸고 근데 최고현님이 선택하신 제품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자연스러운 소재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최고현님이 디렉팅한 공간들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텐크리에이티브에 있는 이제 제품들을 눈여겨봤는데 이 숲숲 스탠드가 정말 딱 제 취향이에요. 이게 흙을 만질 때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빛이 비칠 때마다 좀 되게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꼭 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소일 컬러가 품절이어가지고 지금 재입고가 되면 소일 컬러를 구입을 할지 아니면 아이보리 컬러를 구입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리고 호소라는 도자기 펜던트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조명 갓에 크랙이 있어요. 그 구멍이 있는데 빛이 그 구멍으로 새어나오면서 약간 별빛 같기도 하고 되게 유니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형 식탁에 식탁등으로 두면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이 구멍은 틈새로 빛이 새어나게 의도적으로 이제 디자인된 거라고 하거든요. 너무 멋있죠? 사실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괜찮은 것들은 정말 고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 취향에 맞고 그리고 너무 흔하지 않은 것들을 고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크리에이티브 이 사이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원형 식탁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빈티지 원형 식탁을 갖고 싶었어요. 원래 이렇게 작은 테이블인데 좀 확장도 되고. 근데 빈티지 테이블이 너무 예쁘긴 한데 가격대가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식탁 의자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뭐예요? 진짜 정말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사실 선뜻 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형 식탁을 막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홈을 구경하다가 자라홈 식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것도 싸진 않아요. 이것도 비싼데 자연스러운 소재고 되게 크기도 괜찮고 멋스러워서 이런 거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쁘죠? 그 밖에도 이런 빗자루 이런 것들도 하나 두면 아이가 방 청소할 때 청소기 굳이 가지고 2층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겠다 싶어서 이런 빗자루도 예쁘고 유용할 것 같고요. 캔들 홀더 너무 2만 얼마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또 연말이고 하니까 이런 거 갖고 싶더라고요. 자라홈에 갖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장바구니에 잘 담아뒀다가 세일을 노려봐야 되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칫솔 살균기를 안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나무 칫솔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조금 더 뽀송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근데 칫솔 살균기를 밖에다가 이렇게 거치 하는 게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울장 안에, 욕실에 거울장 안에 빌트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칫솔 살균기를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사가는 집에 꼭 설치해 보려고 하고요. 괜찮으면 제가 꼭 공유를 할게요. 혹시 유토렉스 빌트인 칫솔 살균기 이미 쓰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후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9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늘 물려 입고 당근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골 학교 다니다 보니까 예쁜 옷을 입으면 뭐 금방 며칠 사이에 엄청 더러워지고 낡아져서 늘 조거 팬츠랑 뭐 레깅스 정도만 사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딸내미가 엄마 나 크리스마스 때 입을 만한 옷좀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어떤 원피스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벨벳 원피스였어요. 그래서 요 제품을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뒀는데 요거 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 사주려고 보니까 시앤니의 까미의 니트 레이스를 제가 입으면 둘이 너무 커플처럼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또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근데 까미유 레이스 니트는 너무 공주 같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요즘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올한해잘 마무리하고 아이랑 겨울방학 잘 보내고 이사 준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는 패션 유튜버가 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패션 카테고리에 영상을 많이 띄워주면서 제가 이제 주로 패션 영상을 많이 찍었던 건데 원래는 주부로서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패션뿐만 아니라 살림,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을 담은 컨텐츠들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한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원래 뭐 열심히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인연들도 만나고 또 좋은 결과들도 따라와서 정말 감사한 한 해였어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하고 서울시 뷰티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그 서울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채널 운영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는 탑5 안에 들었어요. 75명 중에 우리 부배님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유튜브 강의도 하게 됐고요. 자, 이거는 뭐 우리 부배님들 덕분이죠. 늘 응원해주시고 애정 가득한 눈으로 봐주시고 정말 늘 감사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도 즐겁게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전이기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보라보나 채널에 바라는 점, 뭐 보라보나 채널에서 이런 영상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 채널에 바라는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보배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소망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랄라바디의 페이스 괄사와 바디 괄사 세트를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물도 서울시와 서울시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보배님들 덕분에 되게 많은 것들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보배님들께 다시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또 만나요. 안녕.